이번 주 제가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 바로 공개할 건데요. 어떤 섹터에서 가져왔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도 하겠다. 이번 주는 게임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게임주를 최고의 맛으로 뽑지 않고는 좀 서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최고의 맛은 게임주. 그중에서도 덩치가 조금 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그동안 중소형 게임주가 움직일 때도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게임주의 열풍이 메타버스나 NFT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불었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떤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공급망 문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걸리고 금리 인상, 긴축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큰데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게 뭐예요? 게임주, 뭐 엔터주 이런 것들은 공급망 문제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를 파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재산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콘텐츠, 엔터, 그다음에 게임 이런 업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업종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제 컴투스로 돌아와 보면 일단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스타라고 이제 글로벌 게임 축제가 있는데 이게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이 됩니다. 국제 게임 전시회입니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당 섹터와 관계된 행사가 있을 때그 섹터가 주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CES나 MWC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IT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국제 모터쇼가 있으면 자동차 업체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암학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약바이오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지스타도 똑같아요. 네, 지스타는 국제 게임 박람회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이 환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좀더 주목할 부분이 뭐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스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인파가 몰려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게임에는 젊은 층들의 관심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밀집도가 생기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크죠.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어쨌든 결정이 났고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컴투스는 불창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컴투스도 어쨌든 게임주니까 지스타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어요. 그 부분이고요. 이번 지스타에서는 VR과 AR이 적용된 게임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신작 게임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크래프톤이 그 유명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또 RPG 게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그런 게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주목받는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이런 것과 연관성이 가장 큰 섹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넷마블 말씀드릴 때 게임주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내 가상 캐릭터의 메타버스 NFT를 씌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 VR, AR 게임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게임 내에서 뭘 캐서 뭐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인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주의 수급 순환매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컴투스는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이죠. 미시컬 게임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 미시컬 게임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용자가 NFT를 만들고 거래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NFT 관련주다 이렇게 엮이면서 또 난리가 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재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그 테마가 엄청나게 강한 테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테마의 확장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나 NFT는 확장될 수 있는 테마예요. 포털에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종목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편입되는 이런 효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FT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게임주가 NFT 관련주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메타버스에 NFT 결합시킬 수 있는데 그걸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게임이네. 그럼 게임주는 다 NFT 관련주네. 이런 식으로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엮이면 급등하고 엮이면 급등하고 확장되고 확장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메타버스나 NFC 관련주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릴 수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앞으로 NFT 테마에 섞일 수 있는 섹터가 보안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NFT는 보안과 직결될 수밖에 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테마의 확장이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나중에 섹터라든지 종목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장될 수 있는 테마냐 아니냐 요거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 그 컴투스 대표작은 뭐죠? 네, 서머너즈 워입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출시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점수를 줄 수 있죠.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급등하면서 이평선의 괴리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괴리가 많이 벌었다는 건 결국 좁히기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눌렸다가 그 다음 주에 재반등을 시도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는 매매는 좀 어렵고 게임주 내에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